안녕하세요. 그림체 테라피스트 김현주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심리적 방역에 필요한 백신 중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은 격려 백신에 대해서 공포와 아니면 걱정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긍정 백신. 긍정 바이러스가 필요한 때죠. 그래서 긍정 백신과 관련된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긍정 백신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그 나는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세르주 블로크라고 하는 분이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다비드 칼리가 글을 쓴그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책은 다비드 칼리의 그림책과 세르주 블로크가 그림을 그린 그림책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정 백신.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비드 칼리와 세르주 블로크의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다비드 칼리와 세르주 블로크가 같이 두 분이서 같이 만든 작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적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림은 굉장히 간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그림책과 그 다음에 이건 다비드 칼리의 그림책인데 사랑이 뭐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책인데 돌 씹어먹는 아이. 그리고 대단한 무언.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 이렇게 다섯 권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나는 기다립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책은 좀 처음에 나왔던 그 표지고요. 요즘에 나오는 건좀 표지가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표지가 더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약간 이렇게 편지봉투처럼 뭔가 기다린 거에 아주 기쁜 소식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다립니다입니다. 뭐를 기다릴까요? 연령대에 따라서 기다림은 다 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의 기다림과 또 청년이 되었을 때 기다림과 중년이 되었을 때 기다림과 노년이 되었을 때의 기다림은 다른데 사람은 이 책을 읽어보면 아, 사람은 평생을 기다리면서 사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키가 크는 것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도 기다리고 사랑도 기다리고 그다음 엄마 사랑을 기다리겠죠. 그다음 청년이 돼서는 또 연인의 사랑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또 편지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는 아기를 기다리겠죠.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휴가를 또 기다리겠죠.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 결혼하지 않더라도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그들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면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또 우리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병이 낫다 하면 병이 빨리 낫기를 기다리겠죠.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나를 언제 찾아오나 기다리게 되고 또그 아이들이 또 임신을 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그 새로운 가족을 또 기다리게 되겠죠. 이것처럼 제가 기다림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인 것 같아요. 여기에 안에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빨간 줄로 기다림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연인이
예스 하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마음이 조금 울적하거나 조금 그럴 때 펼쳐보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그이 안에서 가장 그래도 조금 짠했던 그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지금 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 그 아내가 빨리 낫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둘의 연결고리인 빨간 줄이 중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끊기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 끊기려고 하는 그 끈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떻게 마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요한 그림이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페이지가 저는 마음에 이렇게 짠하게 와 닿더라고요. 나는 기다립니다입니다. 나는 기다립니다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나의 기다림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것도 공감할 수, 아, 나는 이런 걸 기다렸는데 가족 중에서는 지금 힘드니까 휴가를 기다리고 방학을 기다리는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수 있게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 기다림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내가 어떤 걸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다면 과거의 나의 정말 아름다웠던 시기, 그다음 지금 내가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현재 나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지,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가치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인생 뭐 없잖아? 그 가치라고 하는 게, 아, 그 전에 생각했던 가치와 이 그림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의 가치는 조금 달라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꼭한권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은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표지가 사랑 하트가 이렇게 빨간 하트가 크게 그려져 있죠. 사랑이 뭐예요?는 여기 나와 있는 아이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사랑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엄마는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사랑을 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빠는 축구 경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빠는 축구 경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랑을 또 축구 경기로 또 표현을 해주십니다. 할머니는 케이크 만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랑 표현을 모두 케이크 만드는 걸로 표현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할아버지는 자동차 공장 정비를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는 모든 그 사랑을 자동차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꽃을 좋아하는 엄마는 뭐, 꽃, 사랑은 여러 가지 색이고, 그 다음에 꽃을 선물할 정도로 그런 친절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빠는 축구 경기할 때 갑자기 골이 펑 하고 터지듯이 그렇게 사랑은 다가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할머니는 케이크로 표현하시기 때문에 달콤하고, 그 다음에 포근하고, 그런 거다. 그리고 케이크를 나누어 먹듯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동차 정비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처럼 아주 거대한 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묻는 아이에게 그 각자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아이는 사랑에 대해서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사랑은 뭘까라고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때이 아이가 열이 펄펄 나요. 그래서 열이 나서 누워 있을 때 엄마는 꽃을 가지고 오고 아빠는 텔레비전을 가지고 오셔서 축구 경기를 같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할머니는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어서 주시고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끼고 아낀 미니카를 너에게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미니카를 또 빌려주세요. 이렇게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을 넘어서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활동을 액션 아이디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액션 아이디어 게임은요. 말 그대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필름처럼 쫙 지나가도록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면이 막 연상이 되겠죠? 그리고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집착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몇년 전에 어떤 어머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사랑이 어떤 건지 표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한 번도 찬밥을 먹여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갈때 데려다 주고 또 집에 올 때도 데리고 오고 학원 갈 때도 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그런 표현을 듣고 나서 아이는 어떤 단어를 떠올렸을까요? 예, 아이가 떠올린 단어는 집착이었습니다. 이처럼 엄마는 사랑으로 했던 것이 아이에게는 집착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랑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 책을 읽어보고 이 사랑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내리다 보면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랑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랑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거를 집착으로 느꼈는데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 표현을 그렇게 한 거구나 라는 것으로 서로의 어떤 생각의 거리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뭐예요? 세 번째 책은 돌 씹어 먹는 아이입니다. 돌 씹어 먹는 아이는 여기 나와 있는 표지에 나와 있는 거 보시나요? 입 안에 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돌을 이렇게 씹어먹는 걸 즐기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먹는데 얘가 우리는 돌을 먹지 않으니까 돌맛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 아이는 돌마다 각각 맛이 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돌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가족에게 나 돌을 씹어 먹는 아이예요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친구가 길을 떠나게 돼요. 길을 떠나서 돌 씹어 먹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돌 씹어 먹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족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그 이야기를 듣던 아빠께서 사실 나는 흙을 먹는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엄마께서는 나는 이런 못 아니면은 못을 먹는 그런 사람이란다. 나는 못을 굉장히 맛있게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누나는 나는 지우개를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먹고 있었는데도 가족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서로 자기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족 4명이서 펑펑 웁니다. 펑펑 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갑니다. 예, 도시락에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한 1단에는 돌, 2단에는 흙, 3단에는 볼트와 그 다음 못이겠죠? 그 다음에 4단에는 지우개였습니다.
그렇게 4단짜리 도시락을 싸서 이제 소풍을 가고요. 소풍 가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각자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책에서 굉장히 좋았던 이야기는요. 그런데 각자에게 이거 먹어봐 하고 서로 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돌 씹어 먹는 아이는 이렇게 자기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비밀을 털어놓지 못하다 나중에 이제 비밀을 털어놓고 모두 가족이 내 비밀을 말하고 서로 알게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 뭔가 속에 감추고 있는 비밀이라든지 말 못한 고민 이런 게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 비밀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아마 큰일 날 거야. 큰일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고민이나 아니면 걱정거리, 아니면 비밀, 이런 것들을 이 책을 읽으면 조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고민은 가족끼리 만약에 그 가족끼리 이 책을 읽는다면 쉽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고민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사실 나는 수학이나 이런 과학보다는 엄마는 나를 뭐 이과를 보내고 싶어서 수학이나 과학 학원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사실 수학 과학보다는 국어가 재밌어. 나는 책 읽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비밀, 서로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이 책을 읽고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뭐라고 지금까지 그러면 싫었는데 다녔단 말이야?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서로 토닥토닥 쓰담쓰담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자기의 비밀을 조금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 씹어먹는 아이. 그 다음도 대단한 무엇이라고 하는 다비드 칼리의 그림책입니다. 이 대단한 무엇은 여기 되게 액자들이 이렇게 있죠, 표지에. 뒤에도 보면 이렇게 액자가 있습니다. 이 액자들이 말하고 있는 건 집안에 굉장히 무슨 가풍이 있는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빠와 같이 이 아이는 집에 이렇게 걸려있는 이런 액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빠랑 같이 가족들, 그 조상들의 이런 액자, 사진을 보는 것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아빠는 그분들이 했던 그런 업적이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가족 중에서는 유명한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관도 있고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 그런 그런 운동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양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었고요. 이렇게 우주 비행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대단한 그런 집안에서 그런 대단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는 위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에게, 아빠, 그러면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가 하는 말은, 넌 정말 당연히, 분명히, 확실히, 너는 훌륭하고, 진짜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아이가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빠가. 아이들이 방황하고 할 때가 없는 것은 이상할 것 같아요. 당연히 방황할 때가 있죠. 그때 가족들이 나는 너를 믿어 라고 하는 것만 아이가 알고 있다면 절대 삐뚤어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 책의 특징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펼쳐져서 그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재미있고, 그 다음에 대단한 무엇. 대단한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 대단한 무엇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게 있잖아요. 대단한 무엇은 저는 주관적인 게 중요하지, 객관적인 건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엄마의 생각이 나는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무엇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대단한 무엇이라고 하는 거는 큰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무엇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앨범에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그 윗대 분들의 사진을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할머니가 그러면 굉장히 꼼꼼하게 손재주가 좋으셨단 말이야? 아, 나도 손재주 좋다는 얘기를 듣는데, 나 할머니가 의 장점을 나는 그대로 물려받았나 봐. 이런 자부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이렇게 그 사진을 보고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대단한 무엇이라고 하지만 대단한 무엇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인정하고 너 정말 대단해 해도 가족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책을 읽고 꼭 해보셔야 될 활동은 가족의 장점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한번 그런 캠프를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캠프에서 아이의 장점을 100가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00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두 가지 쓰기도 힘든데 100가지를 어떻게 쓰나 했는데 진짜 100가지를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가족들과 같이, 요즘에 시간적 여유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50개, 너무 많다 그러면 20개 정도라도 가족의 장점을 한번 찾아서 써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쓰고 나서 그 사람을 내가 스스로 내 장점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가족의 장점을 쓰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가 그때 내가 소풍 갔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너도 같이 둘이서 같이 넘어졌는데 너가 나한테 벌떡 일어나니 괜찮아? 라고 물어봤잖아. 뭐 이렇게. 너는 남을 참 배려해주고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해주면, 그때 내가 그랬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그걸 참 기억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배려해줬는데, 그때 이 동생은, 난 배려받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였었는데, 아, 그렇지 않고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꼭 가족의 장점을 20개라도 적어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은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예, 제가 책 아까 나는 기다립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책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책 모두,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책 모두를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이라고 하는 책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이걸 봐서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이라고 하는 책은 아빠가 나가셔서 1년에 한번 집에 오세요. 1년에 한번 집에 오시는데 아빠는 그때마다 전리품 하나씩을 이렇게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이런 이런 일은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빠는 엄청나게 위대한 그런 해적이십니다. 그리고 희망호라고 하는 아주 큰 배를 가지고 계시고, 그곳에서는 같은 동료 해적들과 같이 바다를 누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오시지만 이렇게 깃발도 선물해 주시고, 이런 아빠를 보면서 이 아이는 굉장히 아빠를 자랑스러워. 그런데 9살 되던 해였습니다. 9살 되던 해에 아빠가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빠는 오지 않고 편지만 도착했습니다. 편지만 도착해서 이 아이는 너무 아빠가 오지 않으니까 슬펐죠. 엄마는 아이를 챙겨서 아빠를 만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를 만나러 갔는데 아빠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아빠는 해적이 아니고 광부이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깽이 무너지고 아빠가 부상을 입으신 겁니다. 결국 아빠께서는 아빠와 동료들 다 모두죠. 그 광산이 다 무너져서 결국은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어서 모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에게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해적이 아니고 광부였다는 게 실망을 한게 아니라, 아빠는 그동안 나에게 9년 동안을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는 화가 났던 거예요. 아빠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지? 나에게 광부라고 이야기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아빠는 왜 나한테 그동안 계속 해적이라고 했지? 그걸 굉장히 화가 나요. 그런데 아빠가 가지고 온짐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냐 하면은, 그 배에서 쓰는 그 만원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빠 짐에. 그러니까 아빠는 어쩔 수 없는 그 생활 때문에 광부를 하셨던 거지, 사실 꿈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선원이 꿈이셨던 거예요. 아빠가 꿈을 접고 광산에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때 아이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빠가 거짓말을 한건 아니다. 그리고 아빠의 동료 광부들을 만나보니까 아빠가 이야기했던 그 동료 해적들과 너무도 닮아있는 거예요. 아빠가 항해하셨던 배의 이름도 희망호였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숙소로 있었던 곳에 그 숙소의 이름도 희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빠를 굉장히 존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의 어떤 힘듦?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아이에겐 언제나 아빠는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런 것도 조금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저는 되게 울림이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그림책도 우리 아빠는 멋진 악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멋진 악당이라고 하는 그림책도 비슷해요. 이 아빠는 레슬링에서 악당 역할을 합니다. 악당 역할을 한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레슬링에서는 결국 패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많이 맞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빠의 직장에 가서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가 실망을 해요. 우리 아빠는 왜 악당이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빠의 늠름한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나중에 일기에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 아빠 직업은 악당입니다.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 우리 아빠 같은 악당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와이에게 아빠와 아빠는 영원한 슈퍼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에서도 이렇게 아빠의 동료들, 아빠 이야기에 나왔던 그 동료들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이다 하면서 아빠가 선물해준 그 깃발을 그 꽂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이고, 우리 아빠는 해적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는 그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 엄마와 우리 부모님들은 꿈을 접고 살지는 않으셨는지, 부모님은 꿈이 뭐, 그래서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의 엄마의 엄마는 이런 어린 시절 보냈고 엄마의 꿈은 이런 거였어 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나도 처음 옛날에는 이런 꿈을 가졌었는데 왜그 꿈을 내려놓고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50이 넘어서 시작하는 건 늦은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업주부로 있다가 50이 훌쩍 넘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해서 5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하니까 더 빨리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어깨에 그냥 힘이 들어가서 너무 으쓱으쓱 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집에서 나에 대한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와보니까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50이 넘은, 훌쩍 넘은 나이에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은 수없이 많은 강의를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초보 강사들을 위한 그런 책을 쓰기도 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셀프 스토리와 관련된 그런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50이 넘은 나이에 도전하는 거, 늦은 나이. 오늘은 긍정 백신으로 5권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긍정 백신과 관련된 그림책을 고르다 보니까 가족과 관련된 그림책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을 고르면서, 아, 긍정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건 가족의 사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림책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림책으로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립니다. 나의 기다림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는 그림책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로의 정의를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정의를 서로 들어보면서 생각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돈 씹어먹는 아이에서는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들키고 싶은 비밀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빨리 들켰으면 하는 비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키고 나면, 아, 속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시험을 못 봐서 그 시험을 못본 성적표를 엄마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고 끙끙 앓고 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비밀을 들켰어요. 그런데 엄마가 뭐 그걸 갖고 걱정이야, 다음번에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아이 속이 얼마나 후련할까요? 이렇게 돌 씹어 먹는 아이를 읽다 보면 내가 들키고 싶은 비밀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대단한 무엇으로는 우리 가족의 장점을 20개씩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개씩 다 적고, 그 다음 그것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와, 우리 가족은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 감탄사가 계속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한 무엇을 읽고 나서는 가족의 장점을 한 20개 정도, 엄마는 아이의 장점, 그 다음에 아이들은 부모님의 장점을 한 20개씩 적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 나누면 정말 우리 가족은 대단하다, 천하무적의 가족이다, 이렇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대단한 무엇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이라고 하는 그림책에서는 내가 우리 아빠, 우리 부모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을까? 나를 위해서 이런 꿈을 접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불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나도 그래도 어렸을 때는 꿈도 많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계기로 또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대한 해적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5권으로 긍정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균형 백신과 관련된 그림책을 선정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그림책을 선정해서 그림책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눌 이야기거리라든지 어떤 활동으로 이어가면 좋을지에 관한 그런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